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해놨는데요. 기동현 대표의 종목은 뭘까요? HK이노엔을 시작으로 LG 디스플레이, 성일 하이텍, 인텔리안테크, 신성 ENG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픽은 포스코 퓨처엠, JLK, 뷰노, V1텍, SPG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주신 이 10가지 종목 더 확인을 해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앞으로 내년에 투자해볼 만한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궁금한 점,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혹은 중장기로 끌고 갈까요? 트레이딩 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두 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 HK이노엔을 주셨죠? 네. 자, HK이노엔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가격 전략 드리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HK이노엔 잘 아시다시피 컨디션으로 우리한테 익숙한 종목이고요. 그쵸. 지금 숙취해소제 음료 쪽으로는 마켓쉐어 1위인 제품 사업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영양제, 이 수액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국 콜마가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콜마랑 이제 뷰티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HK이노엔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K-캡에 대해서 판매 시스템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령이 가지고 있는 신약이죠. 고혈압 신약인데 이게 카나브입니다. 카나브랑 K-캡을 좀 함께 공동 판매를 하면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영업 같은 거 좀 쉐어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K-캡의 판매 수수료율이 많이 다운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마진율이 K-캡이 국내에서 한 8% 정도라고 하는데 좀 보령이랑 같이 팔게 되면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12%까지 마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 이제 파트너사죠. 세벨라 파마랑은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쯤에 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2026년도부터 K-캡이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이랑 중동 쪽에 K-캡 수출 위한 논의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이제 맞춰지게 되면은 기술 수출 국가로서는 기존 현재 35개국에서 80여 개국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액제 사업도 캐파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들 다 모두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좀 길게 본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네네. 될까요? 네, 지금 알려주셔야죠. 네, 지금 44,000원대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단계 레벨업했을 때 58,000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K이노엔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 뭐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네, 2차 전지 한 번 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셀 3사 제외하고 그러면 그 아랫단에서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때가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작년에 올해죠. 정말 열심히 달렸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쵸. 근데 이제 이 다음 패턴을 포스코가 가져가긴 했어요. 근데 길게 못 가져가고 중간에 이제 2차전 자체가 조금 많이 흘러내리면서 네. 좀 중간에 같이 내려오긴 했는데 아마 반등한다라고 하면 저는 포스코 그룹 쪽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퓨처엠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사실은 수요도나 우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수주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LG 엔솔에서 65조 받았고요. 삼성 SDI에서 40조 받았거든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요. 20년, 2030년까지 네. 목이 가니까 머리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실적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추가 수주가 계속 나오는데 2023년까지 잡은 걸만으로도 지금 볼 때는 아직 올라갈 볼륨이 더 있다.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 되면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또 키워드는 내재화입니다. 근데 이 내재화가 누가 제일 빠를 거냐를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가 단연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구체 내재화, 뭐 리튬, 니켈 확보까지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기업, 음극재 기업 따로 있잖아요. 네. 동시에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양쪽에 대한 수혜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 내년에 저희가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네, IT 디바이스 시장에서 OLED 패널을 채택하는 율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시그널이 좀 최근 들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도 이제 앞으로 OLED 패널을 적용을 한 아이패드 태블릿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태블릿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패널은 LCD에서 OLED 패널로 교체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이패드 출시량을 보면 이제 천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아이패드 OLED 패널 판매 단가를 보면 아이폰 OLED 아이패드 대비 아이폰과 아이폰 죄송합니다. 아이패드와 아이폰 대비했을 때 아이폰 대비 3배가량 가격이 높습니다. OLED 패널을 아이패드에 탑재를 했을 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애플의 태블릿 PC, 태블릿 패드 안에서 OLED 공급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까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야 될 거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지금 대형 그리고 고화질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채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기존에는 이제 기계식 뭐 디스플레이였다면 이제 기계식 버튼형 식의 어떤 소프트웨어였다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넓고 이제 좋은 디스플레이들이 좀 늘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2세대 텐덤 OLED는 휘도와 수명을 더 높인 제품이기 때문에 전력도 기존보다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땡.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JLK입니다. JLK. 뭐 이제 저희가 내년에 제가 이제 기대되는 게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네. 두 번째가 2차 전지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의료 AI입니다. 의료 AI. 네, 의료 AI 올해도 많이 가긴 했어요. 그쵸. 근데 이 간게 사실은 지금 내년 거, 내후년 거의 실적을 미리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 반영한 실적이 더 상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정책에 대한 수혜를 가장 잘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뇌졸중 관련해서는 이미 건강보험의 임시 등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찍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숫자가 이제는 보인다. 두 번째는 지금 추가적으로 4개 솔루션의 허가가 신청 예정인데 저는 이것도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납품하는 병원들도 그다음에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이르면 FDA의 허가까지 아마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미국 매출도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매출 숫자 찍히죠. 그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있죠. 그럼 이거는 주가를 선반영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매력도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시고 조정될 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LK까지 소개해 주셨고 다음 기동현 대표님. 네, 성일 하이텍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 3일 이제 정부에서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체 내용을 보면은 폐배터리는 기존까지는 이제 폐기물로 이제 처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폐기물이 아니고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산업의 어떤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다시 좀 바라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일 하이텍 최근에 가볍게 좀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 거래량도 같이 실렸지만 일부 성일 하이텍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있었습니다. 좀 급하게 현금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좀 우려를 샀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다시금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임원들의 주식 매도를 지금 고점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폐배터리 지원 사업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배터리 규제에 대한 거는 대폭 완화가 되는 거 그리고 5년 동안 정부의 38조 원의 예산이 폐배터리에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배터리도 본격적으로 발생될 예상이고 자원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종목들도 관심을 받을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방전하고 해체하고 분쇄 거치는 전처리 공정 그리고 습식과 재련을 통해서 후처리를 해가지고 5개 소재를 뽑아냅니다.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리튬 이런 것들인데 이런 소재들을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일괄 공정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 유일하게 성
성일하이텍 뿐이다라는 점까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오랜만에 살펴볼 기회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 글건호 대표님의 다음 종목 뷰노죠. 뷰노인데 네. 장투미주님이 유튜브에서 뷰노를 매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려도 괜찮을까요? 내년을 기대하면서 2024년을 기대하면서 한번 그런 전략을 생각하신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바로 채팅창에 답글 달았습니다. 네. 안 된다고. 네. 네. 왜냐면 이제 하나 알려드리면은 너무 한쪽에 많은 비중을 두시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쵸. 그래서 맥스하더라도 한 30%는 안 넘게 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탄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많이 올라가지만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장기 보유하는 섹터는 아니다. 그러면 본인이 현재 예를 들면 가지고 있잖아요. 수익 예를 들면 15% 정도 나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기준가보다 한 15% 정도 빠졌다. 다시 진입하고 이걸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조금 내년이 안정적으로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지금 심정지 예측 솔루션은 이미 비급여 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심정지 오면요. 이 골든타임 3분, 5분 넘어가면 끝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도 뉴스가 있었죠. 살렸다. 미리 예측을 해서.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올해가 60개 병원 계약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ASP로만 계산을 해도 내년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지금 뇌 쪽도 FDA 승인을 완료를 했어요. 그럼 내년은 뇌랑 심정지랑 미국에서 매출이 본격화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병원에서는 뇌와 심장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 순위를 보더라도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장, 3위가 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걸로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 실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노까지 의료 AI 관련 종목도 두 개를 딱 소개해 주셨고 자,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인텔리안테크 가져왔습니다. 네, 해상용 그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위성인터넷 사업은 이제 저궤도 위성신호를 수신하고 있는 안테나 개발을 하는데 주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저궤도 위성은 영어로 LEO라고 하는데 LEO 위성은 상공의 약 1000km 내외의 저궤도에 위치한 위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지궤도 위성보다는 속도도 빠르고 지연 시간이 짧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든지 원앱 등의 대부분 위성 인터넷 기업들이 이 저궤도 위성을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기술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이 높은 평판형 안테나가 핵심 기술력으로 돋보이고 있는데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을 하게 되는 이제 주요 이제 산업군들을 보면 산업용 선박, 뭐 드론, 항공, 뭐 모빌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평판 안테나가 탑재가 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이 접시형 안테나죠. 네. 파라볼릭 안테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당연히 작고 납작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고 이제 부착도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에서 평판형 안테나를 만들고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그리고 한국의 인텔리안테크가 유일하다라는 것들을 이 기업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판형 안테나가 앞으로 보급이 되게 되면 정말 망망대해 바다에서도 고화질의 동영상을 끊임없이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장점으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까지 소개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아홉 번째죠. V1텍입니다. V1텍. 네, 이번에는 이제 로봇 섹터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올해 괜찮았죠? 네네. 저는 내년이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F&B, 네, 먹는 것 쪽으로 조금 많이 혜택을 많이 받고, 최근에는 LIG 넥스원이 또 이제 탄력을 그쵸. 받았는데, 이 안에서도 저는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V1텍을 꼽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설비 투자가 고객사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공장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 로봇이 들어갑니다. 네, 협동 로봇도 들어가지만 물류 로봇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GVA라는 그 라인 따라가는 로봇이 있고요. 요즘 물류 로봇은 AMR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입니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그다음에 사고가 잦은 공장에서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랑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이미 이제 매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저는 내년이 조금 더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쪽도 이미 레퍼런스가 많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 이미 AMR이랑 AGV랑
다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에 공장이 이제 오픈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향후 성장성이 더 기대된다. 또 저희가 계속 미국 쪽을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다음에 사고 터지잖아요. 더 난립니다. 그래서 점점 자동화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주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기동해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반도체 관련주 신성 ENG. 신성 ENG. 네,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들 보시면 반도체는 워낙 이제 시장이 불황이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어떤 부진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부분의 기대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실제로 반도체 가격들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안에서 신성 ENG는 반도체 클린룸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세먼지까지도 절대 허용을 하지 않는 깨끗한 클린룸을 만들고 있고 2차전지 쪽으로는 이제 건식, 이제 습도에 되게 민감한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드라이룸에 대한 어떤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신재생 쪽으로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사업들까지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클린룸 장비로는 이제 팬필터 유닛이 있는데 이거 하나로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업계 1위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신성 ENG의 어떤 실적 부진의 원인은 이제 국내 주요 고객사들이 어떤 수주를 조금 지연한다든지 좀 축소를 한다는 영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미 기수주 물량만 보더라도 삼전,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엔솔 등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까지 여러 프로젝트가 미리 지금 수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관련 사업들, 2차전지 사업들, 공장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을 하고 있는 거고 해외 쪽으로도 텍사스주의 삼성전자 공장 그리고 앞으로 말레이시아 공장 등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매수는 2,000원에서 2,050원, 목표가는 땡. 2,600원. 죄송합니다. 번번해졌어요. 네. 네. 손절가는 1,46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몬트리님이 2,890원에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목표가 2,600원 드렸는데 좀 더 높여볼게요. 그러면 2,800원까지는 가는 걸로. 갑자기? 네. 매수가가 네. 2,800원. 알겠습니다. 2,600원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2,600원까지는 일단 갈 수 네. 있다.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 SPG인데 SPG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은희님은 길 대표님이 전에 이 SPG 소개해 주셔가지고 수익 중이다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 장민님은 35,700원 정도의 10% 가지고 있는데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한번 우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서 뭐가 제일 비싸고 많이 들어가냐를 보셔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감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속기는 이 관절과 관절을 이어져서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SH 감속기가 있고요. 산업용 SR 감속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냥 작은 감속기, 큰 감속기. 네네. 이거를 다 하는 데가 SPG밖에 없어요. 국내에는. 아.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많은 제품 라인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는요. 사족 보행 로봇 LIG 넥슨이 간 게 또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컸죠.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들도 아마 내년에 삼성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감속기가 아마 공급하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단일 기업들이 열심히 우리 뭐한다라고 할 때 SPG는 팔짱을 끼고 웃고 있을 겁니다. 네. 왜 니네 팔려면 어차피 우리 거 갖다 써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SPG 같은 경우가 상단이 지금 44,800원. 네, 아마 42,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35,000원대 횡보 중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 횡보를 뚫는 거는 실적입니다. 근데 실적을 뚫는 거는 저는 아마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면 4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뚫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다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명만 딱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동현 대표님은요? 저는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 마지막에 알려주신 거. 길 대표님은? 저는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와 신성 ENG 두 분 다 반도체 관련 종목을 네.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도 너무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새해 선물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